Nice Game TV.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래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D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가 모셨습니다. 바로 강승현 해설과 하광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2강 D조. 오늘이 12강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 그런 날입니다. 네. A, B조, C조에서 각각 한 팀씩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8강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세 팀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조까지의 경기 뭐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그 이변도 많았지만 네. 약간은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과정에는 이변이 많았지만 결과는 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간 그렇죠. 어쨌든 내용은 재밌었죠. 그래서 사실 뭐 NLB에서 올라온 팀들의 굉장한 이변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뭐 가져간다든지 네. 약간의 뭐 경기별로의 변수는 있었어요. 내용들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최종 결과는 뭐 예측선 하지만 내용은 예측 불가능 정도로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과연 이변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아니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경기가 펼쳐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 어떤 경기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12강 D조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3판 2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1경기는 LGI 미팀과 그리고 팀 L영웨어가 맞붙게 되고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MIG 플리츠와 8강 진출을 최종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자 먼저 팀 L영웨어와 LGI 미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제에 있는 팀 L영웨어가 NLB 팀 중에서는 가장 늦게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쵸? 뭐 어찌됐든 NLB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LG 이 팀도 어찌됐든 1팀이 선전한 쾌거 덕분에 좀 더 분위기는 좀 업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거든요. 그렇죠. 그 가운데 LG가 뭐 챔스에 두 팀 올려보냈듯이 이제 NLB에서도 어찌됐든 두 팀이 상위 성적 거두게 되면은 LGIM이라는 팀의 네임 밸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플레이를 해야겠죠. 네. 양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 오영규 선수 그리고 PL의 박재권 선수입니다. 뭐 탑에서 양팀 선수들 스타일은 조금 비슷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MVP 홀로의 천주 선수와 비슷한데요. 라인전을 크게 이기진 않아요. 하지만 크게 지지도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라인전에 힘을 쓰지 않고 로밍을 통해 뭔가를 얻어오는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인 선수는 뭔가 좀 초반에 고통을 받다가도 중반 이후에 갑자기 이상하게 완규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존재감은 이상하게 특이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양팀 정글러들입니다. 노바 김동현 선수 그리고 라일락 전호진 선수입니다. 네, 뭐 그 정글러로 또 전향한 라일락 전호진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었는데 성적 자체는 팀의 성적과 맞물려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인 거고 실제 팀의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데이터 상에서도 사실은 팀 내 데이터 외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편이 맞습니다. 실제 정글러로서의 역량은 그 챔스 NLB를 포함한 현 시즌 전체 정글러 중에 특정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최하인 22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챔스라는 무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라일락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비록 원래 주포시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 정도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대
노바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상대겠죠. 그렇죠. 양팀의 정글로 확인해봤고요. 믿습니다. 보다스 진성민 선수 그리고 쿠로 이서행 선수입니다. 네, 보다스 선수는 사실 뭐 좀 뜨는 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쿠로 선수는 논탈 스킬의 대가, 특히 뭐 그라가스나 럭스 같은 챔피언을 잘 다루면서 논탈 스킬 정말 잘 맞추기로 유명하거든요. 대신에 노바 선수, 보다스 선수는 뭔가 좀 스탠다드한 챔피언을 좋아해요. 선수들 간의 스타일도 약간 달라, 약간 갈리고, 그로 인한 정글러의 어떤 침전 싸움이나 혹은 픽벤 싸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장면일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쿠로 선수의 럭스와 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양 팀의 원딜러입니다. 요시 나우영 선수 그리고 백교 이승민 선수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아마추어 당시의 네임밸류로는 요시 선수보다는 백효 선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백효 선수 같은 경우가 오늘 시즌 첫 출전을 하게는 됐습니다만, 기존에도 또 네임밸류 있는 아마추어 중 하나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데뷔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 엘리온의 팀 어찌됐든 상대로 본라인 밴이 나올 정도로 본라인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요시 선수가 오늘 백효 선수 상대로 나는 그래도 실전 경험이 좀 더 많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양 팀의 서포터입니다. 카오스 황현준 선수, 라샤 권민우 선수입니다. 네, 카오스 선수는 뭐 공격적인 소나 플레이와 정확한 크레센도 등으로 이미 그 실력 입증을 받았고요. 오랜만에 보이는 라샤 선수가 사실 자이나만큼은 국내 최고라고 불려도 이상하지가 않은 선수이지만, 다른 서포터에서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미를 먼저 파기 시작한 만큼, 사실 나미를 먼저 보여준 게 라샤 이 선수거든요. 그렇죠. 나미를 먼저 파기 시작한 만큼 나미의 뭔가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서포터까지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펼쳐지는 LGI 미팀의 경기, 그리고 역시 뭐 12강 진출을 앞두고 사실은 가장 늦게 지금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팀 엘리언웨어에 대한 기대도 네.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공지사항, 경기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계속해서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보일 거예요. 바로 네. 기가바이트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게임팀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네. 이 컴퓨터가 바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기가바이트 인텔 팀유에서 준비해 주신 최고급 사양의 PC 3종을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클레멘틀 장원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9월 장원전 같은 경우는 또 WCG 네. 국가대표 선발전과 연동이 되니까 8월. 8월 장원전이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번 주에 또 NLB가 펼쳐지게 네. 되죠. 네.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에 저희가 각각 8강 2일차 경기와 이제 4강 1일차 경기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는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게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강키 해설의 이 패션이 너무 시대 역시 뭐 캠퍼스 룩.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요즘 실험을 네. 당하고 있어가지고. 신입생 여하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배의 옷 스타일 중 하나. 뭐 이런 평가가 있죠. 대학교 가면 이제 있을 법한. 네네. 그리고 선배의 어떤 외모와. 제가 가진 않겠습니다만. 패션 네네. 감각을. 네네네. 지니고 있어서 나날이, 이러다 나중에 뭐,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좋겠네요. 꽃보다 강키, 뭐 이런 거에서. 네네. 네. F4. 그럼요. 강키.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여러분, 앞으로. 강키 해설의 네. 패션에도 패션 발전에도 많은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이 과열 상태가 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팀 엘리어와 LGIM 2팀 네. 첫 번째 경기 픽벤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픽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말하는 순간에 벌써 벤이 모두 완료가 됐는데 네. 일단은 LGIM 2팀은 리신 슬래시 자크를 벤했고요. 벤을 좀 네 엘리언은 자르반 제드 트위치까지 트위치 벤을 좀 순서대로 가보면은 일단은 좀 리신 같은 경우에는 노바 선수가 워낙 잘 다루고 자르반은 역시나 라일락 선수를 대표하는 챔퍼다 보니까는 네 그렇죠 그걸 벤을 해놓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벤픽 구도가 됐을 때 1티어 정글러인 앨리스가 오히려 이제 살아남은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앨리스를 가져가는 게 정석이겠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트패 이제는 그렇게 대놓고 먼저 뽑을 픽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선수들의 평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확실히 지금 뱀픽률 잠깐 네.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앨리스가 단연 가장 높을 정도로 일단 이블린 이블린은 앨리스보단 이블린
2부 먼저 그렇죠. 쉔을 뺏어오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선택이 되겠죠? 네. 쉔 앨리스? 네, 이블린 쉔 시너지는 다들 알고 있는 네. 문제점이니까요. 이거는 예, 이블린으로 그의 뭔가 상응하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엘리언 에어가 일단 가져간 두 카드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뱀픽률에서도 보이지만은 저 중에서 배난당한 게 이제 트페제이스 정도인데 트페제이스는 최근에 또 하향을 한번 거쳤고 그렇죠. 엘리스는 99%거든요 지금. 그래서 승률도 굉장히 높아요. 63%에 네. 박하는 승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픽인데 일단은 이블린과 베인 생각하고 있는 엘자의 네. 이 팀이에요. 이 정도면 검증된 꿀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어플에 먹어도 유틸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써먹을만 하죠. 그리고 여기서 픽밴 고민이 되는 게 라샤 선수가 자이라 원하는 건지 나민을 원하는 건지. 여기서 자이라 픽해버리면 상대가 나민을 픽하기 뻔하니까 나민을 땡겨와야겠지만 나민보단 자이라 좀 자신이 있다면 자이라 어쨌든 고르고 싶을 거거든요. 네. 나미라는 측면에서 라샤 선수를 사실 재평가해야 되는 거는 나미를 다른 팀의 선수들이 아직은 이르다라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해설자들도 이거는 좀 너무 네. 실험적인 픽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미를 꾸준히 활용했던 게 라샤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1, 2개월 뒤에 나미가 5피로 그렇죠. 네.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자, 역시 카오스 네. 선수는 소나 자신의 주 챔프입니다. 네, 백효 선수의 베인도 뭐 아마추어로서 굉장히 많이 좀 명성을 떨쳤었고요. 그리고 카오스 선수의 소나는 이미 뭐 많은 팀들이 저격밴을 할 정도로 그렇죠? 많이 의식을 했었고요. 소나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부분이 좋거든요. 도전 컨트롤이 그레이브즈와 소나를 생각하고 있는 에일리오의 볼띄오입니다. 네, 뭐 요시 선수가 최근 픽만 하더라도 트리스타나 코그모 이즈리얼 뭐 이렇게 좀 폭이 넓게 원딜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트위치를 밴해놨기 때문에 네 좀 준 캐리가 가능한 원딜러로 갈 거냐 아니면은 라인전 단계에서 압박을 주는 혹은 어떤 그 라인 푸시력으로 이득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결국에는 케이틀린 소나라는 가장 좀 밸런스형 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M 팀 캐넨 이제 미드와 탑을 보여줄 차례인데 캐넨부터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네. 캐넨과 오리아나. 그럼 뭐 딱 봐도 오리아나 시너지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이제 제일 무난 픽이기 때문에 상대 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모다스 선수의 미드 굉장히 중요한 픽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트페를 활용을 해서 앨리스 쉔 트페로 맵 자체를 넓게 쓰면서 끊임없이 이득을 가져가는 이런 식의 운영도 굉장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정면 한타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캐넨과 이 오리아나 아리로 아리를. 최근에 아리 모습 정말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캐넨과 오리아나 자체가 뭐 시너지도 받아서 장판을 까는 그런 조합은 크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리가 구멍을 흔들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뭐 트페로 아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 역시 비슷한 플레이 계속해서 맵을 넓게 쓰면서 이득을 보는 그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빅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네. 특히 정글에서 앨리스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블린을 먼저 그렇죠. 가져갔던 LGIM 팀의 라일락 선수의 이블린이 좀 기대가 되고요. 양팀 미드라이너가 좀 비슷한 부분 중 하나는 팀 내에서 킬 관여율이 높은 거는 가장 높은 거는 보통 서포터 아니면은 정글러일 때가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정글러가 당연히 갱킹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킬을 만들어내고 서포터는 킬은 먹진 못하지만은 끊임없이 어떤 킬에 서포팅을 해주면서 자신은 잘 죽지 않아서 타겟팅 순위에서 후순위가 돼서 킬데스 어시 관여율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양 팀은 특이하게도 모다스와 쿠로 선수가 팀 내 킬 관여율이 가장 높고 또 좀 독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 말은 즉슨 미드에서 솔킬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미드 로밍을 통해서 킬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우는 게 좀 심하게 표출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로 선수부터 한번 눈과 특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간의 네, 뭐. 고정 데미지, 아, 고정 주문력. 정말 무난하네요. 네, 오리아나의 룬을 확인해보고 있고요. 오리아나 쌍과는 쓰기도 하는데 특성은 에이지를 줘놓고 쌍과는 가지 않네요. 네, 그리고 예, 공속과 짐승 같은 힘 2포인트까지 줬고 오리아나 워낙 이제 평타가 좋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죠. 21-09 제 1위 상대하는 모다스 선수의 R입니다. 같은 세팅이죠? 똑같은 룬. 같은 네. 룬 세팅. 특성은 좀 다를 것 같죠? 21-7-2예요. 7-2는 또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보조 쪽에 두 개를 줬습니다. 아리아 좀 많이 갈리긴 갈립니다. 아리도 짐승 같은 힘 주는 경우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PLL 캐넨이에요. 네, 4% 호펠에 쌍관의 데미지 하나 그리고 쌍관이네요. 잡다합니다만 라인즈에 힘을 좀 쏟은 네. 세팅이죠. 자, 특성은 21-9 9. 네, 역시 짐승 같은 힘 찍어주고요. 마관 쪽 을 대신에 투자를 많이 해놨죠. 자, 그럼 선인 선수의 쉔입니다. 공속의 2속이에요. 공속의 2속에 성장 주문력. 성장 주문력. 성장 마방도 아니고 성장 주문력을.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거는. 이게 고정 주문력이 되면은 뭐 닌자 방어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걸 통해 뭘 해보겠다 혹은 뭐 Q스킬에 뭘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말이 되는데 성장 주문력. 쉔의 성장 주문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역시도 처음 보는. 네, 대회에서는 9-21 이건 뭐 무난하네요 특성은. 네. 자, 그리고 라샤 선수의 남이에요. 오랜만에 모스트 두 번째 있죠. 네, 정말 오랜만에 만화 회복의 고정 체력. 네. 소나 남이 공용 룬 세팅인 것 같죠? 네, 방어력 17이고요 쌍관 룬을 또 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지만 약간 딜 교환의 힘은 실은 세팅이죠. 제 특성 1-13-16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서포터의 그쵸? 특성 세팅이고요. 자, 그리고 카오스 선수의 고정 체력 마반 그리고 방어력. 네. 특성은 1-13-16 마찬가지입니다. 베인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케이틀린 소나가 워낙 쉽게 베인한테 딜을 일방적으로 넣을 수 있는 구도다 보니까. 네, 첫 교환까지의 그 체력 관리. 저 거기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게 되면은 페이는 CS 디나이를 자동으로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21구. 네. 아, 빅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죠. 어느 쪽분 약간 임팩트 선수 닮은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아이고, 큰일 날. 예, 아닙니다. 왜 큰일 나나요? 잘생긴 선수인데. 아, 그럼요. 네. 네네네. 잘생겼기 때문에.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픽밴 모두 완료가 됐고 특성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팀 엘리어웨어와 LGI 미팀 양 팀 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오늘 경기. 과연 누가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오늘 매치를 시작할 수가 있을지. 자, LGI 미팀과 팀 엘리어웨어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 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12강 D조 LGI 미팀과 팀 엘리어웨어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해 시원한 경기를 선수들이 선보여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좀 움직임이 갈렸죠? 네. 엘리어웨어가 굉장히 오! 기다리네요. 요새 여기가 워낙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재밌게도 올라옵니다. 이블린 없이 올라오고 아 여기도 와 벽 넘어 와드? 벽 넘어 와드를 안해요. 근데 와드가 박히는 걸 또 저게 안 보이네요. 저렇게 박으니까
아까 엘리언 에어시아로 했을 때 와드박히는 게 보였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시야가 엇갈리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엘리언 에어시아로 잠깐 볼 때 갑자기 와드가 생겨 있었죠? 자, 그리고 앨리스의 템이 특이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한번 잘못 네 말씀을 드렸었던 저희 흑역사가 있던 네. 도란 시리즈와 비슷하게 귀환을 빠르게 하고 다음 코어 템을 좀 빠르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미니언들 아이템이죠. 양 팀은 이제 세 개씩 와드를 네. 사용하면서 상대방 동선을 파악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도란 정글이 왜 유행하게 됐냐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결국 그거거든요. 마체테 정글과 도란 정글이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심플한 탑에서 2대2 싸움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란 쪽이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귀환을 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용을 했던 거고 네. 자 지금 예전에 이블린이 초창기 정글로 막 활용될 때 유행하던 플레이를 지금 자 봤어요 강타 어 엘리스가 먹었죠? 그렇죠 이러면 이러면 체력도 너무 많이 빠지고 많이 맞았어요 이러면 망했는데요 이블린 네 자 이거 스틸 못했고요 그리고 탑에서는 1렙부터 치열하게 싸우면서 아 이건 쉔이 좋아요 쉔이 좋아요 그렇죠 딜리만을 자주 하면 쉔이 좋습니다 체력 회복이 일단 어느 정도 되는 상황 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쉔과 캐넌이 왜 캐넌이 유리하냐면은 딜교환이 일방적이라 그래요 서로 붙어서 같이 딜교환하면 쉔이 이기거든요 아까 잠깐 저희가 정글 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캐넌! 1렙부터 싸우고 1렙부터 선수 사실 저희가 그 정글을 보고 있었을 때 라인전을 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치고받고 있었어요 1렙부터 이게 왜 네. 이렇게 됐나 봤더니 아마 1렙 그냥 도발을 찍고 그렇죠? 나름 연구를 한 것 같네요 네 자 물감 안 맞았어요 비슷해요 탈진 자.